아범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. 아빠, 그게 정말이에요? 아빠가 어떻게... 영주야,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밥부터 먹어. 엄마 지금 밥이 중요해? 아빠가 할머니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? 전 절대 그렇게 못해요. 영주야. 그냥 둬. 이제부터 아범 밖으로만 놔둘 생각하지 말고 성재한테 제대로 사장자리 물려줄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주게. 예. 아범 입으로 그러지 않았나? 하루라도 빨리 성재 공장 물려줘야 한다고. 미루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게. 할머니, 아버지한테 왜 그러세요?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? 너희들 결혼 안 해도 그만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범이야. 그런 소리 듣고 내가 바지깡이도 붙잡고 애원해야 해? 아버지도 속이 상하니까 해본 소리라는 거 모르세요? 난 뭐 속이 편해서 이러는 줄 알아? 다른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 인생에 달린 문제야. 내키지 않은 결혼 억지로 할 필요 없어. 저도 억지로 결혼하는 거 싫어요. 하지만 아버지 대하시는 게 평소 할머니답지 않으시잖아요. 나는 경우에 어긋난 소리 한 적 없다. 저희들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풀게요. 긴 말 할 필요 없다. 내일이라도 당장 공장 맡을 각오로 열심히 배워봐.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. 그런 소리까지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니까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.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왔는데. 이제 어쩔 생각이에요? 어머니까지 저러시는데 정말 결혼 안 시킬 거예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왜 결혼을 안 시켜? 어젠 영주 정도면 더 좋은 데로 시집 보낼 수 있다면서요. 이까 공장이 무슨 대수냐고 하더니 그새 아쉬운 마음이라도 생겼어요? 그럼 내가 공장이 탐이라도 나서 결혼시키려 한단 말이야? 솔직히 나도 요즘 당신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.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당신이 자처한 거니까 알아서 해결해요. 나도 이제 지쳤으니까. 커피 맛이 별로네. 왜요? 예전이랑 똑같이 탔는데. 김 비서가 타줘야 맛있는데 김 사장이 타줘서 맛이 없나?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냥 뭐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어. 이제 집에 계실 거죠? 고모 많이 외로워하셨어요. 이젠 고모란 말이 자연스럽네. 귀국하고 사장실에서 너 처음 봤을 때 꼭 김여사 보는 줄 알았어. 잘 어울리던데, 김사장. 놀리지 마세요. 아, 저 병원 가야 돼요. 정태 오빠, 오빠가 웬일이야? 내가 불렀어. 최 실장, 은희 좀 인천에 데려다 줘. 지금 말입니까? 밤낮 없이 쉬지도 못하고 고생했잖아. 여긴 나한테 맡기고 인천 내려가서 좀 쉬어. 전 괜찮아요. 고모 간호도 해야 되고. 그럴 거 없어. 가게도 새로 열었다 하면서 그렇게 오래 비워두면 안 되잖아. 그럼 저녁이라도 차려드리고 갈게요. 혼자 드셔야 되잖아요. 됐어. 호텔 가서 먹으면 돼. 너무 늦지 않게 지금 내려가.